마지막 마이바흐 SUV 경매, 신차보다 2배 비싸게 팔렸다. 지난 10월 6일 벨기에에서 열린 본헤메 자선 경매에서 마이바흐 G650 랜덜렛이 120만 유로에 낙찰되었다. 이는 판매가의 2배에 가까운 몸값이다. 이번 경매에 나선 G650 랜덜렛은 99번째 모델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익명의 벨기에 사업가가 손에 넣었다. 마이바흐 G650 랜덜렛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붕이 열리긴 하지만 뒷좌석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G클래스 롱휠 베이스 버전을 바탕으로 2열 좌석을 트렁크까지 쭉 밀었다. 자연스레 앞 좌석과의 거리가 늘었고 이를 활용해 S클래스보다 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시트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갔고 뒷좌석 승객을 위해 두 개의 테이블과 온열 기능을 갖춘 컵홀더를 제공한다. 엔진은 AMG로부터 공급받는다. 60L 배기량의 V12 트윈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630마력, 최대 토크 101.9kgm을 낸다. 바퀴 중심보다 엑셀 위치를 위해 두어지상고를 높인 포탈 엑셀 구조와 앞뒤 중앙에 자리한 3개의 디퍼렌셜 록 장치를 통해 4바퀴를 모두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 탁월한 홈로 주파성을 자랑한다. 여러모로 세상에서 가장 와하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모델인 셈이다.